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짜잔! 최고의 세션맨들만 사용한다는 바로 그 튜너죠. 피터슨 페달 튜너입니다. 스트로브 플립 버추얼 스트로브. 라는 그 튜너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시중에서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가격도 가격이고요. 예, 원래 45만원에 측정되어 있는 건데 버즙에서 29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구볼트 이 전용 아답터를 장착을 했어요. 이 뒤에 네, 건전지 AA 건전지 3개 들어가네요. 건전지 수명도 꽤 오래 간다고 하니까 건전지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면요, 파란색 LED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온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화면이 뜹니다. 스트로브의 명기라고 할 수 있는 피터슨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개별 포장에서 포장 안에 이 지지대 선반도 들어있어요. 이 나사를 조여서 이제 안정적이게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나사 구멍이 있죠? 여기에 맞춰서 뭐 보면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탠드 뭐 기타 아무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탠드에 지금 제가 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편하게 튜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치대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브 튜너 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게 기타랑 연결되어 있는 잭인데요. 여기에 이내 딱 물려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튜닝을 하는 건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노브 선명에 들면 여기는 이게 템퍼러먼트랑 그리고 스위트너 템퍼러먼트랑 스위트너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스위트는 기타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일렉트릭 베이스에 대한 뭐 비프 어쿠스틱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물론 관악기나 이런 악기들도 클래식 악기들도 튜닝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다 모드가 굉장히 많고요. 템퍼러먼트는 이제 저스트 메이저 뭐 저스트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음에 대한 고정값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안 사용하고 그냥 이 꼴로 해놓고 뭐 템퍼러먼트나 아니면 스위트너나 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얘를 그냥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드롭키 키랑 그리고 루트 설정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루트가 C 드롭이냐 D 드롭이냐 이거 값을 매길 수가 있고요. 그냥 키로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오토랑 매뉴얼이 있어요. 오토로 하시면 치는 족족 반응이 나고요. 매뉴얼은요 이 음의 값을 정해서 그 음만 예,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오토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헤르츠랑 센트 값 네, 보통 440Hz 그리고 센트 값은 뭐 굳이 정해지 않아도 무난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지정한 값을 세이브 할 수 있는 세이브 버튼이 있습니다. 두 번,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세이브 sure 나오면 한 번 더 누르면 세이브가 되는 네,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 스트로브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손 놓쳐볼게요. 자, 이 값을 지금 6번 줄을 튜닝 하는데요.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올 때 얘가 낮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살짝 올려주시면 얘가 멈춰요. 정말 반응이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개미 눈꽃만큼 왼손으로 줄감기로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멈추면 이게 튜닝이 된 겁니다. A도 마찬가지로 좀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스트로버가 올라가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내려줘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저 돌리는 듯 말듯 진짜 건드리기만 한 거거든요. 진짜 정말 정확하고 초정밀 스트로버 튜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세션맨들에게 사랑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그런 튜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트로버가 어렵지만 한번 적응되고 이거 사용하시다 보면요 정확성에 반해서 계속 사용을 하게끔 네 그렇게 만드는 튜너입니다. 그리고 이 튜너와 함께 동봉된 이 클립이 있는데요. 인풋 기타 인풋잭 꽂는 여기 자리에 클립을 껴서 이 클립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비브라토로 여러분들이 또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터슨 페달 튜너 스트로브 플립 버추얼 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